오늘은 지난 6개월간 수반어항에서 축양장까지 오게 된 장모님의 여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많이요! 더 크게! 구피만큼요! 이런 수반어항에서 구피를 키우시던 장모님은 락스 세척 사건으로 구피를 모두 잃고 물생활을 접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PC팜 방문으로 그녀의 물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라이브에 있던 H1 파스텔. 어머니 얘는 별로세요? 얘도 빨갛고 이쁘지 않아요? 검은 눈이고 빨개가지고 로즈 결국 장모님은 HB 파스텔 구피 6마리를 택하게 되었고요. 막구피만 고집하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번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은 뭐하고 있는 거냐면 어제 엄마가 득치를 해가지고 그 새끼를 급하게 스포이드로 건졌는데 사료까지 빨려 들어와가지고 치어통에서 사료가 썩을 것 같아서 깨끗한 치어통에다가 옮겨 담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폭번 노하우 영상까지 찍게 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작은 자반어항에다가 키우셨었네요. 22일날 첫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아, 날짜까지 기억하셨네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생일처럼 이렇게 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급기야 축양장까지 드리게 되셨습니다. 내가 정말 몰살시키고 안 키우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또 잘 키우고 하니까 또 이제 사회가 축양장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걸 받을까 말까 속으로 내심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받기로 했어요. 그거 하면은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올릴게요. 이렇게 기나긴 여정 끝에 45큐브 축양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축양장 주변은 일부러 어지럽혔으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과기가 엄청나게 많죠. 물이 쉽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과 브로화를 설치해서 구멍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에서도 여과충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축양장은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층에는 HB 파스텔들이 있습니다. 새쌍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아 보이죠. 아래층에는 루돌프 구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위아래 모두 HB 파스텔 구피를 키워가지고 선별을 하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장모님께서는 루돌프 구피를 포기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녀석들인데 청계천에서 한 쌍에 16,000원 주고 두 쌍을 데리고 온 녀석들인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영상 찍었을 때가 작년 12월이니까 약 3달 전 영상이네요. 조금 뒤에는 최근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물 색깔이 조금 파래 보이죠? 환수하면서 엘바진을 조금 타줬더니 물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요. 위층 파스텔 구피 어항에는 80마리 이상의 구피들이 있습니다. 치어들도 계속해서 낳고 있고요. 다들 건강해 보이죠? 이 어항의 청소부 안시입니다. 이 녀석도 이 넓은 어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전선 정리도 해드렸는데요. 멀티탭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보기 싫어서 케이블 타이로 축양장에 묶어드렸고요. 브로화도 설치하고 에어호스도 정리해드렸습니다. 기포가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환수잖아요. 환수가 편해야 물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페트병으로 환수하던 방식에서 수중모터 환수 방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물을 미리 받아놨다가 수중모터로 물을 끌어서 환수하는 방식이죠. 프로 참견녀 태풍이도 참견하러 왔네요. 제가 설치해서 그런지 왠지 더 멋져 보입니다. 처갓집 어항의 최신 근황입니다. 와이프가 친정에 가서 찍어주는 영상인데요. 역시나 구피들이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갓집에 축양장을 설치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3단이 아니라 2단으로 설치해드렸다는 점입니다. 3층에 물을 받아놓고 환수했다면 훨씬 편한 물생활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3단으로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던 사이에 건강했던 안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안 씨를 봉달해와서 추가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잘 살아줬으면 좋겠네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오빠 다음에 놀러와. 마음에도 없는 말? 오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많이요. 더 크게. 구피만큼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장모님의 구피 폭번 비결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폭번하세요. 물보. 사랑스러운 눈빛. 아, 사랑스러운 눈빛을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얘하고 네. 그 어류도 교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아, 새로운 이론이에요. 어류 교감론. 어류 교감론. 아, 일단은 따뜻한 눈빛이 중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 눈빛에는 사랑도 있지만 관심도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난 이제 일단은 이틀에 한 번 환수를 해주고. 아, 이틀에 한 번? 네, 반 정도 물을 덜어내고. 반 정도 이제 다시 채워주고. 아, 이래 뭐 50% 환수. 그쵸, 그쵸, 그쵸. 자주 해주시네요. 뭐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쳐다보다가 이렇게 있으면 생각나면 환수해주고 그런 거지. 아,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청결한 게. 아, 환수가. 어, 환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먹이는 몇 번 주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사이가 그 동그란 거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는데? 피카리. 어, 그거. 네.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 번씩 넣어주고 간식처럼 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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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50% 환수하고 먹이는 하루 두 번에 간식 한 번 네네 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